제가 숨쉬는 장판에 대해서 알려보겠습니다. 숨쉬는 장판, 일명 숨쉬는 장판이죠. 숨쉬는 장판 하면 숨을 쉰다는 건데요. 자, 소재로는 열대지방의 양마라는 나무의 섬유질입니다. 아, 양마라는 나무의 껍질 만 고열로 압착을 해서 만든 우리나라로 보면은 당나무 껍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 천연 소재로 만든 숨쉬는 장판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이 바닥에 깔려지고 그 다음에 항토 보드와 숨쉬는 장판. 이 숨쉬는 장판은 우리가 보면은 보통 장판들을 많이 하면은 한 2년 정도 쓰고 나면은 습이 생기고 들뜨고 곰팡이 피고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불 뗄 때는 괜찮지만은 여름에 불 떼지 않을 때는 그 습이 결로로 인해서 차고 또 차고 해서 곰팡이가 생기고 들뜬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 숨쉬는 장판은 평상시에 습이 위로 배출됩니다. 우리가 고어텍스 원리라고 아시죠? 기능성 운동복, 막 등산을 했을 때 땀은 몸이 나는데 스스로 배출되는 그 원리, 그게 고어텍스 원리라고 하는데요. 그 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닥의 황토의 효과를 더 끌어올려주면서 평상시 숨을 차지 않고 물이 배출이 되면서 습이 배출이 되면서 이렇게 기능적인 황토 찜질방, 황토방 어떻게 보면 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우리가 구둘방이라든가 황토방 하고도 장판하기가 뭘로 할 건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. 이럴 때 이 숨쉬는 장판으로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. 이렇게 황토 찜질방 가전집에 크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면은 신축에서 하나씩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